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린넨 실로 가디건을 만들어 보았어요. 실 이름이 아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 실이에요. 여름이면 사랑받는 패턴인 스트라이프 배색을 이용해서 시원해 보이면서도 실용성이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실은 린넨 실인 마예요. 린넨으로 만드는 작품은 처음이라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핸드앤핸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 실의 경우에는 약간 사용하다 보니까 먼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디건 완성 후에 꼭 세탁을 해주셔야 하고 세탁 방법은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손 세탁 후에는 부드러운 형태로 변형이 된다고 해요. 색상은 아이보리, 꽉 차게 7볼을 사용했는데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두 볼 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네이비 두 볼을 사용했어요. 색상 번호는 131번 그리고 111번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코바늘은 5호를 사용했는데 6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앞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살짝 도안을 그려보았는데 알아보실 수 있으실진 모르겠어요. 앞면에는 두 장, 뒷면은 한 장을 이렇게 윗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연결을 해서 만들 예정이에요. 이제 패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위에는 이렇게 베이스로 사슬 60호를 만들어 줄게요. 사슬 60호를 떠보면 제 손땀 기준으로 해서는 약 40cm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40cm가 안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시거나 줄여주셔서 이렇게 코수를 짝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이 위에 진행되는 부분이 두 코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슬 60호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거나 늘려서 두 코씩 가감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사슬 부분을 만들다 보면은 항상 첫 번째 단을 만들 때 조금 작게 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바늘이 5호나 6호 동시에 같이 두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기초 단에서 6호로 사슬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단 시작할 때 코바늘을 5호로 바꾸어서 사용해 주시면 코를 만들어지는 것도 훨씬 빠르게 만드실 수 있고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이 일정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만드는 사이즈는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루즈핏 자켓 스타일 가디건을 만들려고 사이즈를 좀 크게 잡았어요. 요즘에 전체적인 옷의 유행들이 조금 짧으면서도 와이드한 핏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 핏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패턴은 40cm, 저는 60호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코 한 패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은 기둥코로 사슬 3코를 만들어주시고 한 개 긴뜨기를 59코를 해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수가 60코가 되면서 한 개 긴뜨기 60코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슬 부분에 이렇게 한 개 긴뜨기를 만들어주실 때는 사슬의 등 부분에 사슬 등 부분에 연결을 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약간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사슬의 윗부분만 사용해서 한 개 긴뜨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조금 모양이 사슬의 등 부분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아랫단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둥코 포함 한 개 긴뜨기 60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저는 이 영상의 모든 영상에서 사슬뜨기를 만들 때 첫 번째 시작하는 코를 매듭코로 사용하지 않고 다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매듭이 따로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 시작하는 코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코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사용을 안 하시고 매듭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매듭코 플러스 60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부분은 기둥코 포함 한 개 긴뜨기 60코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을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편물의 뒷면으로 기둥코를 해주시고 한 개 긴뜨기 59코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총 한 개 긴뜨기 60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60코를 진행을 해줄게요.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패턴을 만들어줄게요. 시작하는 기둥코와 끝부분의 코는 항상 한 개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코는 한 개 긴뜨기에 기둥코를 해주시고 이제 두 개당 한 패턴으로 X자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한 개 기둥코를 만들어 주었으면 이 다음에 두 코를 잡을 건데요. 두 코에 두 번째 코 있죠?
두 번째, 뒷사슬에 있는 코를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대각선의 한길긴뜨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첫 번째 코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대각선으로 해주었던 한길긴뜨기의 뒤에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었습니다. X자가 모양이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 두 번째 코가 앞으로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두 번째 코가 앞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데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넣는 방향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앞에서 뒤로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모양에 약 디테일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테스트해보니까 처음 만들어주었던 한길긴뜨기 뒤에서 앞으로 와서 만드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X자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부분까지 한길긴뜨기를 X자로 교차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X자를 떠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한 개의 긴뜨기를 한 코를 마지막 코에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면서도 X자 형태가 조금 시원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편물을 뒤쪽에서 짝수층은 항상 이렇게 뒷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기둥코로 사슬 한 코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슬의 앞쪽 부분에만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두 개가 사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뒤쪽 말고 편물이 보이는 쪽에 앞쪽에서 사슬을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X자로 된 한 개 긴뜨기 위에 가로로 선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단은 이렇게 짧은뜨기를 앞쪽에만 사용해서 앞 사슬 부위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앞면에서 보면은 이게 뒷면이기 때문에 앞면에서 보면 뒤쪽에 코에만 짧은뜨기가 된 것처럼 보여요. 전체 코마다 이제 앞사슬에만 짧은뜨기를 60코를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코에는 그대로 앞사슬이 아닌 전체 짧은뜨기를 한 코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X자 모양의 한 개 긴뜨기가 조금 더 반듯하게 모양이 잡히는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스트라이프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다섯 번째 단은 무늬로 다른 똑같은 패턴인데요. 이렇게 색상만 남색을 사용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번째 단의 마지막 코에서 실을 바꾸어 주시고 첫 번째 코는 한 개 긴뜨기에 기둥코를 해주시고 이제 두 개당 한 패턴으로 X자를 세 번째 단처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코를 먼저 넣어주시고 한 개 긴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로 와서 첫 번째 사슬로 와서 한 개 긴뜨기를 교차해서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단도 이렇게 무늬가 그러면 29코가 나오고 양쪽에 29코에 양쪽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씩 해서 총 60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X자 모양이 되도록 세 번째 단과 똑같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는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서 양쪽 끝에 지지하도록 이렇게 스티치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단은 네 번째 단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본인이 보는 앞쪽에, 앞쪽 사슬 부분에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여섯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패턴을 저는 이 남색 부분이 세 번 나오도록 반복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14번째 단까지 계속해서 패턴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똑같이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패턴을 반복을 해보았는데요. 영상으로는 패턴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트라이프 세 줄이 되는 패턴은 14번째 단까지 되어 있고요. 그 윗부분부터는 저는 조금 시원해 보이도록 그대로 기본 컬러인 아이보리색을 사용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는 1단부터 14단까지 네이비 컬러가 있는 단까지는 14단이고요. 그 위로 10단을 5번의 패턴을 반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4번째 단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25번째 단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패턴을 좀 변경을 해볼 거예요. 기둥코로 사슬 4코를 해주시고 이제 사슬의 앞면만 이용을 해주었었는데 이번에는 25번째 단부터는 이제 뒷사슬에 두길긴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두길긴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두 단이 한 세트가 되었었는데 이 높이가 이렇게 두길긴뜨기의 높이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25번째 단은 이렇게 두길긴뜨기 한길긴뜨기에서 코를 한 번 더 감아주면 두길긴뜨기예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처럼 실을 두 번, 두 번, 두 번을 세 번씩 빼주면 두 개 긴뜨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사슬마다 두 개 긴뜨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사슬의 뒷부분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랑뜨기라고 하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25번째 단, 그러니까 홀수단은 뒷사슬마다 두 개 긴뜨기를 반복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26번째, 26번째 단이 되었어요. 이 26번째 단은 사슬에 편물이 앞뒤 앞뒤로 이렇게 교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앞뒤 앞뒤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앞사슬마다 두 개 긴뜨기를 해줄게요. 짝수단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안쪽 면이 되기 때문에 앞면은 뒷사슬, 안쪽 면은 앞사슬 이렇게 해서 계속 두 개 긴뜨기를 반복을 해줄게요.
홀수단에서는 뒷사슬 뜨기를, 그리고 짝수단에서는 앞사슬 뜨기를 이렇게 두 기긴뜨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역시 25와 26번째 단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30번째 단까지, 30번째 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아랫단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30번째 단까지 진행을 해봤더니 옷이 상당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실소요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 25번째 단부터 진행되는 이렇게 두기긴뜨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패턴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패턴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앞면 패턴은 동일한 사이즈로 두 장을 만들어주세요. 앞면의 기준코는 가로로 60코 40cm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두 코당 한 세트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30단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30단까지 제가 가로와 세로 길이가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옷의 길이가 이렇게 저는 위에서 아래로 했을 때 골반 정도, 골반보다 살짝 위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세로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두 장을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린넨 가디건 중에 앞면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옷이라서 조금 패턴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3편, 4편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서 쉽게 따라서 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의 가디건 뒤쪽 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